떡볶이 먹는 거야? 아니야, 떡볶이. 진짜 대박이야. 여기 대기실, 여기 화장실 앞에까지 왔어요, 지금. 어? 화장실 앞에까지 왔어요? 어, 화장실 이렇게 나왔는데. 원씨 입장 안 했겠죠? 원씨 입장했으면 일찍 가서 얘기하려는데 생각해보니까 입장 안 했을 것 같아. 카메라를 내서 하고 입장하나? 그래서 그래도 날이 좋을 때 컴백해서 다행이에요. 추울 때 컴백하면 항상 원씨 밖에서 추운 게 기다리느라 고생이었을 텐데 날씨가 조금 좋아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네, 뭐, 너무 더워도 문제인 것 같아. 되게 더위 먹으면 또 어떤 짜증도 생기고 불쾌지수 높아지면 너무 힘들잖아요. 점지함이 아닌. 그럼 팬시 활동 할 때 제 TMI를 알려드릴까요? 팬시 활동 할 때마다 배가 아파요. 긴장해서 그런가? 여기 왼쪽 갈비뼈가 계속 지금도 아려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긴장해서 그런 건가? 야, 너가 우리 항상 플랫되더라. 너를 못하겠어. 갑자기 빡 지르니까. 아, 지금도 갈비뼈가 계속 아려요. 왜 그래? 가볼까요, 이제? 가보고 가자. Dangerous, 그의 남창 위에서 사랑한 유날 걸로 원래 제가 거기였어요. 달콤한. 맞아. 원래 저는 거기였어요. 요즘 날 진짜 했어. 랄랄라 베이비
그치? 응, 나 거기도 이랑. 있었어. 정현이 birthday. 아, 맞아. 나 여기도 있었네. 스윙 스윙. 나의 정신함이네. 진짜 다 바뀌어, 다 바뀌었어. 바뀐 모트가 마음에 드나요? 바뀐 마음에 들죠, 다현이. 세계, 세계 꼭 잡아. 백마일 존경할 거야. 언니도 해줘. 너는 머릿속에만 있어. 이니어 오늘 이니어 좀 이상이라 만든 것 같아. 흰색. 난 이니어 고장났어. 근데 그거 알아? 너가 이니어 고장나서 내 걸로 한쪽 꼈잖아. 근데 저도 이니어가 고장나가지고 모모 걸 한쪽 꼈는데 제 귀에 안 맞는 거예요. 에? 나 언니 거 진짜 맞았는데? 난 내 귀에 안 맞았어. 아 진짜? 근데 채영이 것도 꼈는데 채영이도 오른쪽이 안 맞아. 그러니까 내 오른쪽이 좀 특이한 거. 할게요. 내 이니어 어딨니? 진짜 많이 왔는데 근데 처음에 원수가 막 이름 해주는 거 진짜 너무 귀여워서 막 그거를 못했어요. 표정 관리를 웃어버렸어요. 네? 나구야 갖고 가시가 와가지고 7곱판 이런 거 통해서 찍은 거 연수가 많이 와줘서 저는 행복했어요. 괜찮죠? 사독이 끝났습니다. 우와! 아니, 원스한테 있잖아요. 원스한테 할 말이 있는데 산옥을 하면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저희 뒤에도 이제 다른 분들께서 산옥을 하셔야 되고 또 세팅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원스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. 그래서 원스를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빨리 나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. 원스를 이렇게 뭔가 활동 때 딱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뭔가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보는 시간이 딱 무대 3분에 그리고 무대 시작하기 전에 몇 초 얘기하고 스탠바이하고 바로 무대 들어가니 가야 되니까요. 그래서 좀 되게 오늘따라 되게 아쉬웠어요. 항상 아쉬운데 오늘은 원스가 너무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뒤에도 막 서 계시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.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리허설 한단 말이죠. 근데 원스랑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진짜 큰 차이가 많이 나요. 확실히 원스가 있어야 이게 다릅니다. 힘이
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. 원스는 끝나고 뭐 하려나? 궁금해요. 원스는 끝나고 뭐 할까요? 산호 끝나고 일단 밥을 먹겠죠? 밥 먹고 뭐 할까요? 밥 먹고 집에 갈까요? 밥 먹고 뭐 하려나? 뭐 할까요? 학생들은 학원 가거나 그러겠죠? 대학생 이렇게 이런. 맞아요. 최근에 브이앱 엄청 짧게 잠깐 했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혼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했었나? 그랬던 것 같아. 우리 원수 시험 보는구나. 힘내요. 이따 생방 때 봐요, 원수.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. 안녕. 전날에 마약산 모르는 다음 날에 새로 배워가지고 이것도 그거예요. 마마리 감독이 이구요? 안 아프지? 안 아픈 것 같은데. 여기는 트와이스 대기실인데요. 근데 이 캠은 별로 안 예쁘게 나와. 자기 직전이니 그치 너무 못생기게 나왔어.